없어요. 쳐다보지 마세요. 반사시대 그러니까.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봄, 훔칠 것조차 없던 그때 굶주린 우리들이 잡곤 하던 것이 보신탕거리였습니다. 88 올림픽을 유치한 이마당에서 만약 일을 한 합법적으로 해야지 겨우 묻게 된다 이러면 선진국가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. 제사상에도 오를 만큼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.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서구의 잣대로 인해서 함부로 혐오식품으로 규정짓는 것은 온당치 않은 그런